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가천 지주산자락에서 온 김윤숙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말후 소개, 개요 및 소득 창출 사례, 소통 협업, 그리고 성과 부분으로 나뉘겠습니다. 저희 지리산 별마루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지리산 별마루는 마, 우엉, 도라지 등 1차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재배하고 있고요. 뿌리작물 전문 재배 농원으로서 지금 현재는 농식품 가공도 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주자연농원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해서 법인 설립은 불과 2년 정도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온라인 마케팅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에 뭐 큰 기업에 비해서 엄청 작은 소득이지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리산 별마루에서 왔으니까 저희 농장이 어떤 곳인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에 농진천 사업으로 영상을 만든 자료입니다. 저희 영상을 토대로 농진천에서 재편집을 해주신 자료입니다. 저희는 모든 작물을 발효 유황과 미생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도라지 김윤숙입니다. 막히는 남자 정민호입니다. 지리산 별마루는 지리산이 위치한 정정 산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마 농장 옆으로는 경호강이 흐르고 있고요. 경호강 옆으로 사질 옥토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지리산 별마루는요, 마, 우엉, 약도라지 등을 기록해서 주로 뿌리 작물 위주로 농사를 짓는데, 저희들은 화학 기존의 암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유황과 그리고 미생물을 대항해서 쓰고 있으며, 그리고 천연염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시앗이라고 하는데요. 저 마시앗을 바종하게 되면 올해 종근이 되고요. 종근을 내년에 심게 되면 2년 만에 마가 생산됩니다. 이거는 큰 둥근 마라고 하는데 열대마 종류로서 저희는 우리나라 시판되는 7가지의 종류의 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마 수확 현장인데요. 이게 포크레인으로 하고 삽질을 하다 보니까 TV 프로그램 어려운 직업 거기에 촬영을 하던 장면입니다. 주로 저희는 사진 자체를 남편이 다 찍어서 상품 사진으로 쓰고 있습니다. 남편이 조금 약간 예능적인 솜씨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포토그래퍼가 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갈 때 이렇게 땅 한 개 피는 걸 보면 정말 이쁩니다. 간단히 저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3월까지 기상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지리산 별마루 농업회사 법인 대표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 SNS 마케팅 재능기부 강사로 있고요. 산청군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 회장 겸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청군 직거래장터는 농민과 간이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카카오 스토리 채널입니다. 개요입니다. 제가 이 기농을 하게 된 자료는 저희 남편이 농사를 지어서 땅 밭을 갈아엎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 농산물의 가치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 가치의 부재와 제가 받고 팔아보자. 그리고 농식품 트렌드도 같이 가고 농업인들과 함께 소통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기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블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근본, SNS의 근본을 블로그라 보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검색은 파란 상자, 초록색 상자 안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구글이나 네이버 모두 검색 포털이기 때문에 블로그가 가장 오랫동안 가장 적정하게 가장 잘 검색되는 그 SNS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블로그 외에 인스타, 페이북, 카카오 스토리, 밴드 다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까지. 근데 우리 농업인들은 정말 이게 힘들어요.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이걸 다 해야 되니 정말 농업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현실이죠. 농산물은 팔아야 되고 도매를 넘기자니 힘들고, 그래서 나에게 꼭 맞는 SNS를 하나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좀 늘려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블로그를 좋아합니다. 저희 이제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자체 쇼핑몰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톡 스토어 하시고 계시나요? 있고요. 그리고 군청에서 하는 산행청 쇼핑몰,
우체국 쇼핑몰,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공영 쇼핑이나 제가 운영하는 거 외에 오픈마켓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럴 여력도 안 되고요. 1인 기업에서 이걸 다 하기라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블로그를 지금 제가 지금 현재는 1일 1포스팅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건씩. 힘들지만 졸립 눈 비비고 하면서 하는데 이제 2년 정도 좀 넘었는데 일 방문자 수가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블로그 노출 현황인데요. 제가 이제 마음먹는, 저희가 마농사를 지니까 마음먹는 방법이나 우엉님 먹는 방법, 우엉 먹는 방법 이런 글을 썼을 때 1위 아니면 2, 3위 상단 노출이 되고 있고요. 이 관련 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페이북, 인스타, 밴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노력은 저희가 이제 고객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명절 되면 선물을 보낼 때 남편이 아까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손글씨를 켈리로 써가지고 저희가 다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선물하시는 분도 좋고 선물 받으시는 분들도 좋고 이렇게 해서 남편은 명절만 되면 한 1000장 이상의 캘리그라피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라지 재배를 하는데 밭에서 하니까 윤작 때문에 돌려짓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시험 재배를 했어요. 이렇게 화분에 놓고 하고 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농장에 화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 협업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제가 이제 산청 밤을 잊은 농부들을 어시어시 해갖고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SNS 마케팅을 공부하게 되었고 하면서 산청군하고 어떻게 협의가 잘 되어서 카카오 스토리 채널 산청군 직거래장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꿈파는 농부들, 강소농 자율모임체까지 올해 결성을 해서 산청군 농민들하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마인드맵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온 시간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이름에도 있지만 나중에 다른 쪽에 보면은 직거래 상태에 대해서 하나 있고 밤농에 대해서 하나 있고 꿈파는 농부들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의 활동들을 마인드맵으로 제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산청 밤을 잊은 농부들은 2017년 6월부터 제가 공무원 시절부터 결성을 해서 부산에서 산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 1회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꿀장 김용근 교수님이 한번 수업을 하고 제가 재능기부로 한번 수업을 하고 저는 그 공무원 생활 때부터 SNS 마케팅을 배우기 위해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1인 1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모두 홈페이지까지 밤농 식구들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거래 장터에 대한 마인드맵인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언제부터 교육을 했고 어떻게 있고 매출 현황이 어떻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이 직거래 장터는 작년 12월에 가오픈을 해서 지금 10개월 그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매출이 5억 정도 됩니다. 농가 50명, 49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꿈파는 농부들 강소농 자유모임체에서 올해부터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종 대회에서 제가 상도 따게 되었고 매출도 자동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직결의 현황이 저희가 2014년 이전에는 5%였는데요. 2018년에 98%로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SNS 채널별 제가 매출 현황을 뽑아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올 9월 달까지 매출액이 1억 3천인데 7,800만 원이라는 온라인 매출이 70%, 우리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네이버, 크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성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제 비전입니다. 저는 5년 내에 10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도 10억 매출이 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저희 딸이 농업계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식품 가공 기사를 끼고 있는데 오뚜기를 간대요. 착한 기업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별말로 온나 했더니 절대 안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자진해서 찾아올 수 있는 직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능이 되어야 하는 농업인들 정말 힘드시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저는 농업인들과 함께 산청군 농업인들과 함께, 경남 농업인들과 함께, 더 나아가 천국 농업인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